광개토 대왕부터 이야기해보자. 자, 우리 선수. 내가 한문에 거부감 없으면 우리 한국사 잘한다고 했어. 넓을 광자, 열개자, 흑토자야. 넓은 영토를 열어간 위대한 정복군주라는 의미를 담아서 뭡니까? 이 양반 죽은 다음에 이 불리워진 호칭이겠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 양반은 원래 이름이 담덕입니다.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고국 양왕의 아들이죠. 자, 여러분, 이 양반은요. 자, 이 지도 한 장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 뭡니까? 모용선비 국가인 후연을 여러 차례 격파를 하면서 여기는 요동 땅. 이 드넓은 요동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게 이게 광개토 대왕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란. 자, 정말 딱 한두 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395년에 태왕께서 자, 군대를 이끌고 거란의 비려부족을 공격해서 소와 말과 양을 어마어마하게 획득한 기사가 광개토 대왕릉비에 실려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부여. 자, 그 다음에 예 등을 태왕께서 여러 번 공격을 했죠. 태왕의 정복활동이 13번 있는데 광개토 대왕릉비에 13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수험적으로 중요한 화살표는 뭘까요? 수험적으로 중요한 화살표는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입니다. 자, 요 화살표는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 이게 396년인데 사부님은 이걸 편의상 뭐라고 하냐면 대방작전이라 불러. 태왕께서 자, 이런 뭐라고 수륙 양면으로 백제를 공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관미성을 20일 만에 함락시키는데 이 관미성이 어딜까? 지금 이제 자, 뭡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분분한데 저는 지금 통일 전망대 자리로 봐요. 어떤 교수들은 지금 강화도 교동으로 봐요. 근데 저는 어쨌든 통일 전망대 자리로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를 함락시켜 태왕께서. 그리고 자, 어디 지금의 고양시 파주 일대를 태왕께서 완전히 개박살을 낸 거야. 이거 백제 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당시 백제왕이 아신왕이야. 아신왕이 고구려 진영에 찾아와서 태왕한테 자,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태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항복한 사실이 있어. 그리고 태왕께서 자, 뭐라고? 자, 아신왕의 동생과 대신 여러 인질들을 거느리고 철수를 해. 이게 396년의 요 화살표야. 알겠죠? 자, 쉽게 말하면 백제가 어떻게 된 거야? 광개토 대왕한테 탈탈 털린 전투지. 자, 근데 1호부터 3년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아까 했던 얘기. 자, 뭐라고? 바다 건너 외가. 이 외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어쨌든 뭐, 이 외가. 자, 여러분, 금강가야와 함께 신라의 병경을 침입하자. 신라, 당시 왕이 누구라고? 내무왕이야. 야, 뭐, 누구들 다, 뭐, 한 3, 4개월 한 애들은 너무 시시할 텐데, 조금만 기둘려. 저 조선 정도 나오면 이제 멘붕 온다. 너네들도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나와. 아직 여러분들은 다 선사 고대 전문가 현재. 자, 조금 더 지나면 조금, 오케이? 자, 이때 신라 내무왕이 누구에게?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청했지.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뭐라고? 이 화살표.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줬지. 오케이? 자, 이 사건의 어떤 파장은 나비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어. 이 사건으로 뭐라고? 그렇지. 자, 신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구리 정치군사적 영향권 하에 있게 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가야는 뭐라고? 금강가야가 망하진 않았지만 크게 약화가 되고 이제 가야 연맹체가 완전 재편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이거야. 오케이 말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광개토 대왕의 정복활동 제가 지금 벌써 다 했어.